카카오 브레인이 이미지를 인식해 텍스트로 답하는 멀티모달 언어 모델 오픈소스 허니비를 공개했습니다. 정신화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오늘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회에서 카카오의 멀티모달 언어 모델 오픈소스 허니비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현재 멀티모달 언어 모델 연구는 공개된 모델이 적고 학습 방법의 상세한 공개가 부족해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허니비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허니비는 이미지와 명령어를 입력받아 텍스트로 답변하는 생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사는 허니비가 답변 생성 및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해 향후 효과적인 교육 및 학습 보조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